네,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83페이지부터죠. 지난 시간까지가 이제 함경 9회차 설법 중에서 1회차가 끝났습니다. 그죠? 우리가 9회차 설법을 흔히 이제 품수별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6, 6, 6, 4, 급여 3, 1, 11, 1, 역부 1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앞에 6, 6 할 때 6자가 제일 앞에 1회차에 설해졌다는 것인데 1회차 설해진 6품이 뭡니까? 세주명품, 열애현상품, 보현산매품, 세계성취품, 화장세계품, 비로 잔화품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세세하게 한번 더 짚어보면 좋겠지만은 1회차는 막 간단하게 우리가 1회차 6품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난 뒤에 그 어떠한 상태로서 정각을 이루셨는가? 첫 대목이 어떻게 나왔죠? 여시아문 일시에 불께서 제 마갈 제국 아란야법 보리 도량 중에 계시면서 시성 정각하시었다. 기지는 경고하야 그 땅은 경고해서 건강으로 소성이라. 이런 대목들이 쭉 있었죠. 그 땅이 경고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얘기하는 이 땅을 이제 2회차 설법에 나와서 이 땅을 믿는 것인데 그 땅이 무슨 땅이겠어요? 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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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 그렇지. 마음 심지 정확하게. 그 땅은 심지는 견고해서 절대 번뇌에 혼탁하게 오염되고 물들지 않으라서 그 땅을 다른 이름하여 불생불멸의 땅이요 불구부정의 땅이요 부정 불감의 땅이라. 본래 무일물의 경지를 그 땅은 견고하다고 하는 거고 그것을 바로 금강으로 소성이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것으로 이루어진 바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던 거죠. 그리고 그 씨앗은 너무나 완벽하다. 이런 뜻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견고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 땅이 견고하고 건강으로 되어 있고 온갖 보배 나무와 보배 꽃과 보배 향 이런 것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보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완전히 갖춰야 되는 십신, 수행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십주, 실천에 옮기게 되는 십향, 십지, 이와 같은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 이러한 단계의 마음이 추잡하지 않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죠? 보배스럽다. 다른 말로 하면 바람일 행하는 것이 보배스럽다. 이런 말씀이죠. 그 향기가 많았다. 뭐 이렇게 꽃을 흩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말과 손짓이나 눈짓이나 몸짓이 전체가 아름다웠다. 향기로웠다. 지킬 만한 것을 지키고 범할 만한 것을 범했다.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예? 그러한 왜 우리 향기도 많고 보배도 많이 뿌리고 막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중에 또 마니보왕이 마니보배왕이 변현자재하여 변화가 자유자재하여 중보를 여러 가지 중보를 분산 의지라 골고루 이 땅 저 땅 여기에다가 마니보배왕인 낱낱이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왕이 됐을 때. 그죠? 많이 보배 왕처럼 우리 마음이 진실되고 진실되고 원만하고 원만해서 정각에 정직하고 정직해졌을 때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한량 줄 수 있는 한량 없는 자비와 지혜 광명이 시방으로 동남서북 동북 동남서남 서북 하방 상방 그렇게 돌아가죠. 유교에서는 동서남북이지만 우리 불교는 어떻게 돌아가요? 동남, 서북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우요, 삼자받으시. 그죠? 모든 것이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와 같은 데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 부처님의 결과물에 대해서 소신인가를 얘기했는데 오늘부터는 차별인가와 평등인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치원생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 전문인, 프로페셔널 이렇게 각자 역량껏 감당해야 될 종별 이렇게 급수가 있잖아요. 그죠? 수직적으로. 예?
아니 주방에 들어가도 저 초보자부터 해가지고 주방 고참도 있고 주방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절에만 방장 있는 게 아니요. 카츠샤 가도 방장이죠. 카츠샤 방 쓰는데 그 방에서 제일 높은 병장은 방장이고 그 방에서 밑에 시다바리는 뭐예요? 방쫄이고. 그러니까 중간에 세 명 쓰는 방이 있어요. 카츠샤는 위에는 방장. 마지막에는 방쫄, 중간은 방중이요. 어쨌든 이제 앞에는 부처님의 그런 믿어야 될 바, 소신, 믿을 바인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뭘 하느냐? 믿는다. 뭘 믿느냐? 자기의 마음이, 내 심이, 자기 심이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부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이해차설법은 발바닥에서 방강하시잖아요. 그죠? 강매고 이게 바로 십신을 상징하는 열 가지 믿음을 상징하는 믿는데 뭘 믿느냐? 자성 청정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항상 강조하는 말이죠. 부처님을 안 믿어도 된다. 법도 안 믿어도 되고 선지식도 안 믿어도 된다. 일단 뭐부터 믿어야 되겠어요? 주인공아 청하은 하라. 자기의 하두와 염불 속으로 타고 들어간 걸 믿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뭘 나눠드렸어요? 자경문을 그동안하게 나눠드렸는데 다 처박아놓고 안 보죠, 우리가. 그래, 하지 맙시다. 인생 그래서 하지 맙시다. 비 오고 쓸쓸하고 바람 불 때 뭘 본다? 자경문 꺼내들고 한 번씩 읽는 거요. 예? 예? 그 좋잖아요, 내용이. 그 사마타 길로 가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여기서 지금 여기 신심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삼매를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정각의 길로 갈 수가 없다. 한경에서 주장하는 게 삼매를 의지해야 반드시 뭘 받는다?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는다. 무슨 가피력? 신구의. 여기서 열의 명호품이 이해자설법에 부처님의 신업의 가피를 받는 것을 얘기하고 사성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교리,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의 가피, 구업이죠. 언설, 구업의 가피를 얘기하는 거고 광명각품이라 광명, 지혜로서 각하는 것, 깨닫는 것은 수행자가 진실되게 수행해서 자기의 지견을 여는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뜻을 가피 받는 데서 신구의 삼업이어서 벌어집니다. 얘기 간파 되셨어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다음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구구절절한 이게 한계가 또 네 단계로 나눠보면 이 시점에서 하는 첫째는 뭐가 있었죠? 신, 두 번째 해, 행, 정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죠? 다른 말로는 교리, 행가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계에서는 딱 자르면 어느 부분이에요? 일의 세주묘, 열의 현상, 보현삼매, 세계성취, 하장세계, 비로자나 품까지를 신이라고 한다. 그죠? 다른 말로는 그과, 부처님의 결과물을 예를 열거해서 근락 중생들에게 이고 등락을 근해서 생신 믿음을 일으키는 부분이다. 그 부분이죠. 그죠? 그분에도 믿음이 있었고 오늘 하는 부분도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신해 부분의 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예? 신해 분의 신 해는 몇 품이 있었죠? 30 31부.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까지 묘각이 끝날 때까지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까지 이 2회차부터 7회차까지 끝날 때까지가 신해 행정 중에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해에 해당하니까 이건 이제 귀신놈 같은데 비유하자면 현시 정의 부분에 현시한다, 제시한다 이거 암시한다, 이렇게 묵시한다, 보여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정의, 마음의 올바른 뜻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게 31품이 됩니다. 그래, 그 뒤에 품이 뭐죠? 이세간품이 바로 신해하는 행이 되고 입법계품이 바로 법계로 들어가는 정입하는 부분이니까 정득하는 부분이 되고 신해행 정인데 오늘은 해 부분 중에서도 신해행 정으로 나눠집니다. 해 부분의 신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해차설법. 해는 10주, 10회라고 하죠. 그 다음 행은 10행법문, 야마천군 개참품 하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그 자, 행은 신해 행에 입학하는 단계는 10행 야마천궁 개참품인데 행이 마쳐지는 졸업하는 단계는 어디예요? 10행부. 그렇지. 도설천궁 개참품에 서려지는 세품. 성도설천궁품, 도설천궁 개참품, 10해항품 이 세품이 행의 매조지가 되는 것입니다. 정에 입학하는 단계는 십지품. 십지품부터는 우리 마음이 번뇌를 따라서 지저분하게 살던 이게 밑으로 끄달려댕기던 저 밑으로 막 그 눈, 코, 입기로 막 끄달려댕기던 것을 딱 잘라서 조견해서 뭐죠? 온, 개공, 식온이 처음으로 한번 끊어져가지고 식온, 식수상 행색하는 식온, 의식이, 분별, 사식이 처음에 딱 끊어지는 이 상태가 우리는 수다원거라 하고 견도분이라고 그때부터는 거꾸로 진여문으로 위로 차고 올라가기 때문에 밑으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업을 짓는 쪽이 아니고 업을 촉연성이라 하죠. 위로 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한이지라 하잖아요. 그죠? 십지초지가 뭐죠? 한이지. 그 다음에 떼꾸죽물 빠지는 이구지. 떼꾸죽물 빠지고 나면 눈이 반짝반짝 나는 발광지. 뭔 발광하는지 모르지만 발광하다 보면 막 불꽃이 이글이글 올라오는 염해지. 다른 외도 견해는 이길 수 없는 난성지. 눈앞에 손금 보듯이 환하게 들여받아보는 반야낭지가 나타나는 현전지.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다 속는 줄 알면서 속아주는 원행지. 예? 부글부글 감아 끓는 솥에서부터 멀리 이제 수증기처럼 벗어나버렸대. 원행.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하고 동급이 돼가는 안쪽 마음이 일어나는 세계까지도 이제 슬쩍슬쩍 이제 볼 수 있는 부동지. 부동지를 우리는 다른 말로는 무생법인이라 하죠. 제8지라고 하고 이때부터는 눈으로도 맛을 알 수 있고 눈으로도 향기를 맡을 수 있고 육건호용이 처음으로 일어나죠. 상사호용이. 법화경에 보면은 상사호용이 처음 일어나는 게 부동지. 그리고 열반경에 보면은 진상호용이라고 부처님이 육건호용에 뭐 냄새 맡으면서도 그 사람의 얼굴을 알 수 있을 정도 이렇게 된다 이러면은 한 지각으로 이제 통할 정도면 그거는 진상호용. 예? 상사호용 이렇게 얘기하죠. 팔지부터는 그래도 구지 되면은 선해지, 십지 되면은 법은지. 막 얘기가 그렇게 한데 여하튼 신해 행은 십해항에서 십행에서 들어갔다 입학했다 십해항에서 졸업하게 된다는 정은 십지에서 들어가서 한 단계 두 단계 열 단계 밟잖아요, 그죠? 담고 졸업하는 단계 뭐죠? 등각 묘각이라 하는 거죠. 등각 부처님하고 동등한 깨달음을 이루고 난 뒤에도 다시 한번 뜸들이는 과정이 있죠. 보림.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능경에서 건강유정이라 하죠. 귀신는 것도 건강간해지라고 하잖아요. 건강간해지. 저 밑에 박지범부가 새카만 중생이 일어나는 빼짝마른 지혜, 빼짝마른 모래 땅같이 뭐 곡식 뿌려도 시도 안 나는 그런 땅 같은 신심 좀 해, 신심이 돋아나기 전에 땅이 뭐예요? 간해지잖아요. 삼점차를 닦아서. 그죠? 삼점차는 뭐죠? 재기조인 고기정성 위기현업 뭐 오신채 먹지마고 악독한 저지르지 말고 마음에 있는 거 떼꾸죽물 환지 종기 짜내듯이 도려냈을 때 비로소 신심이 돋아나잖아요. 신심이 안 돋아나는 거는 탁한 짓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 초발심 자각면 첫 구절이 뭐예요? 부초심지의는 수원리 악우하고 친근현선에 악한 사람과 계속 어울려 놀면은 절대 신심이 안 돋아나요. 자, 그래서 십해항에서 그 해가 끝나는데 신해 속에 또 뭐가 있어요? 신해 행정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행 속에 또 다시 신해 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 속에 신해 행정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왕복세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유기불란이 갱수하고 기억나시죠? 요 모녀온 사람은 축생에 가까워요. 조계종 죽이 아니에요. 우리 조계종은 무조건 함종을 표방하고 비로봉 아래 살기 때문에 뭐 오대산 가도 비로봉이고 가야산 가도 비로봉, 이 팔공산도 비로봉. 팔공산에 함 십찰이 있었거든. 미리사라고. 곧 제가 미리사라고 이름 절질지 몰라요. 곧 누구 생각 있는 분 가서 절지면 돼요. 만 평. 농담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진짜로. 그 팔공산에 미리사라고 하는 옛날 신라 그 함 하암사나 범어사나 부석사 맡은 절이 있었어요. 여기에 그 비로봉 아래에 있었다고. 그 비로봉 아래에서 하면서 유기 불란이 갱수하 유기가 뭡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해항, 십지, 등각, 묘각 이런 단계 쭉 이렇게 깨달음하고 서로 섞여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섞여가 있어도 여기서 십신이라고 하는 거는
10주에 가도 10시는 그 나무의 뿌리가 하면 첫 뿌리가 돋아났던 거는 요만큼 자라도 그 뿌리가 첫 뿌리가 있고 두 번째 자라도 그 뿌리가 어지해가 있고 세 번째 자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은 신이 도원 공동의요 장량일체 제선법이요 단제음망 출애류 계시열반 무상도라 하는 것처럼 처음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공덕의 어머니라 이런 말을 갖다가 유식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뭘 귀하게 여긴다? 공덕행을 귀하게. 그렇지. 공덕을 귀하게 여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공덕 짓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잔머리만 굴려가 이익만 지 이익만 챙기면은 아주 그 의심의 종자지. 의심이 많은 거는 쪽잽이라 그래요. 쪽잽이. 쪽잽이 유자, 쪽잽이 옛자. 집행유예. 집행유예 할 때 왜 아직 판결을 밀어놓는 거 있잖아요. 결정을 못한 거.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신심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결정심을 얘기하는 거고 아직 결정을 못해가지고 눈만 맨날 잔머리로 이렇게 흉내도 안 되네. 어쨌든 이제 뭐 유기가 불란이라 어지럽지 않다고 하는 거지. 십신 속에 십지가 있고 십지 속에 십신이 있어서 이 십신 속에 또 십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서로가 서로 이렇게 습계가 있는 상태를 원융이라 그래요. 원융. 하나하나 구분해 가지고 십신, 십주, 십회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차별이라 그래요. 이걸 항포문이라 하고 이렇게 서로 무르노가가 있는 거 잡스럽지 않게 이게 왜 뭐랍니까 구세 십세 호상적인데 그거는 이제 원융이고 구세 십세가 호상적 서로 물에 녹아 있잖아요 그죠 물이 꿀에 꿀이 물에 녹아 있듯이 물에 녹아 있는 게 이걸 호상 원융이라 그러고 잉불 잡난 격별성 그러 절대 이 불빛하고 이 불빛을 안 섞이면서 격별 내 나름대로 자업자득으로 살아가는 모습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또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 차제문이라 이렇게. 차제 항포문 차제문이라 하고 섞이는 것을 원융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등문이라 하고, 예? 그러니까 평등문의 입장에서는 2판 4판 중에 어느 판? 2판. 그렇지. 아 이제 경문수님 졸업해도 괜찮아. 4판이라면 한 그루의 나무 중에서도 잎사귀가 같은 잎사귀는 하나도 없다. 오늘 또 24시간 중에도 한 시간도 같은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 5천만 1억을 모다 놔두라도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세계 성취품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세계 기시. 세계가 일어나면 거기에 누가 삽니까? 중생 기시. 중생이 살고. 중생이 일어나면 중생이 뭐가 살아요? 업과 기시. 인가가 살잖아요. 그죠? 업을 짓고 가보를 받는 거. 업보 기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세계도 이만큼 많은데 미진수 불찰이 있고 그 세계에 사는 중생은 그 세계보다 더 많고 중생이 이만큼 있다면 중생의 생각은 더 많고 이런 걸 중중 무진 상적 상입으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여하튼 하음인데 오늘은 신해의 31품 중에서 앞부분 십신에 해당하는 몇 품이죠? 6품에 영어로 하겠습니다. 6품에 6을 이렇게 하잖아. 6개 6개 누굽니까?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보살문명품, 그 다음에 정행품, 중이 가야 될 길이 정행품이거든요. 예. 중도 가야 되고 일반 바깥에 사람도 가야 되는 길이 정행품이고 중만 가야 되는 길은 저 뒤에 가면 범행품이라고 있어요. 범행품 있죠? 그 6가지 조건으로 10가지 조건을 딱 나눠놓거든.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죠? 정행품 다음에 현수품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2회차, 1회차는 이제 놔두고 2회차에 들어가서 저 해 중에서 저기 10주, 10행, 10회향, 10지 있잖아요. 그죠? 등강병원 놔두고 오늘은 뭡니까? 십신 부분만 자르겠다 이 말이죠. 그죠? 십신 부분의 2회차 여기 홀 이름이 뭐죠? 이 법당이 보광명전이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넓다. 넓게 중생을 비춘다는 뜻이 보광명이죠. 그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본지 풍광이 보광명이다. 부처님의 법이 보변시방한다. 그것도 보변시방으로 비춘다. 이래서 보광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광명에는 몇 번 설해졌어요? 법이 세 번 설해졌다. 2회차, 7회차, 8회차. 60화경에서는 2회차와 7회차. 예? 60화경에는 9회차 설법이 없죠.
8회차 설법이 입법 개품이니까. 예? 자, 여섯 품 중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저기 잘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해석이 너무 안 될까 싶어서 그 풀어놨어요. 신해 중에 해다 제일 1번 위에 줄 있죠. 수행과 깨달음을 바로 알게 하다. 수인. 수인이라고 하는 거, 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수행을 닦는다 이 말이죠. 개가,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 똑같은 깨달음에 개합한다. 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자성청정을 오탁 번뇌로부터 어떻게든지 닦아내가지고, 그 마음은 닦을 필요 없어요. 뭘 닦아야 돼요? 생각. 그 생각하고 마음은 다릅니다. 그죠? 마음은 정확하게 뭡니까? 불생, 불멸이고, 생각은 유생, 유멸의 생멸법이고, 마음은 불생불멸의 법입니다. 마음 불생불멸을 다른 말로는 정멸이라고 하죠. 정멸. 그 마음은 뭐냐? 마음은 오고 가는 게 없나니라 본래. 그죠? 마음은 진공이라고 하고 거기서 인연 따라 일어난 불수자성 수연성은 인연 따라 일어난 생각은 뭐라 하죠? 묘유라고 얘기해요. 그 두 개 한 모습이죠 전부 다. 자 무엇을 인을 닦고 개가 우리 개또 뭘 개자 개합한다 어디에 부처님의 깨달음 결과에 개합하는 데 대해서 생해 이해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나요? 확신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해력이 정당된다 했어요. 그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기억력이 또렷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또렷한 사람은 제대로 수행한 사람이고 나이가 들수록 희미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할매들이 어떻게 제삿날 까먹는 거 못 보셨잖아요. 아 생일 까먹는 거 못 보고. 그죠? 희미한 사람이나 까먹지. 똑바른 사람은 안 까먹고 이게 어떤 데는 뇌를 MRI를 촬영해보면 치매 상태다 이거. 그런데 또렷하게 기억한다 이거. 뇌는 보조장치예요. 기억하는 게. 뇌하고 전혀 상관. 이거 다비자에 가서 불 싹 다 태워봐도 다시 태어나면 리버스 다시 태어나면은 환생하면은 그대로 또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탔으면 내가 뇌에 있었으면 다 기억 못해야지 왜 기억을 하냐고. 뇌는 눈이 지금 보는 거 아닌 건 알죠? 왜 엉쳤어요? 왜 웃노? 그럼 눈 꼭 감고 한번 봐봐라 꿈 봐라고 뭐 꿈 못 보나 보나? 에? 눈 감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라고 뭘 못 보고 뭘 못 먹겠노? 그게 입이 먹는 기가 눈이 보는 기가 귀가 듣는 기가 그게 화나잖아요. 어쨌든지 자 그다음에 제2의 보강명전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해를 내라 이 말이지. 그 기억력이 또렷하면 어떻다 했어요. 그다음에 가다 또 다시 돌아왔다. 의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해를 하게 된다. 의욕이 있다는 것은 바로 공덕에 신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해를 하게 된다. 이해를 하게 되면은 기억력이 또렷해진다. 기억력이 또렷해진 사람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걸 우리는 삼매라고 하는데 거기서 삼매를 갖자마자 이게 파기는 불수라 깨진 그릇에서는 물을 담을 수가 없다. 습심 위계라 그래서 깨진 그릇이 되지 말도록 어쨌든지 계율을 먼저 가르친다. 마음을 거두어서 계율을 지킨다. 계율을 거두어지면 그 물이 담긴다. 물은 유연한 선정의 상태다. 그래서 참선을 오래 해가지고 삼매에 든 사람들은 마음이 유연하죠. 자비롭고 앙칼지고 이런 사람들은 삼매력이 없는더라. 그 탐진치가 많은 사람은 절대 삼매를 맛볼 수가 없지. 그냥 아줌만 살다가 똘똘 뭉쳐가지고 막 네 오늘 범납 얼마에 되는 네 나이 몇 살이 그래가지고 논리를 펴다 안 되면 네 몇 살 묻는 거란다 이거. 너 아버지 누구이라고. 자 그러면 거기 자연이 떠오는 게 마지막에 지혜가 밝아진다고 하죠. 의욕적이고 이해하고 기억이 또렷하고 고요해지고 선정하고 여기 이제 물론 그렇게 변행심소 그런 거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하는 거 별경심소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 유식에서 얘기하지만 우리 육바람이라고 다르게 차이 나는 건 없어요. 제2회는 보광명전에서 그럼 1회차는 어디에서 법보리장 아란야에서 2회차는 보광명전 3회차는 수미정상 그 도리천에서 4회차는 야마천에서 5회차는 도솔천에서 6회차는 타하자재천에서 7회차는 보광전에서 8회차도 보광전에서 9회차는 기수급 고도원과 스다림에서 그리고 53선지식이 계시는 모든 장소에서 법이 설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중에서 두 번째 자리 보광명전에서 문수보살이 설법주가 되어 육품 지금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신기하냐면 이래 빨리 말하는데 그게 왜 도로
어떻게 나온 것입니다. 이게 아래아식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 이런 걸 보고 티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에 대한 신비로움을 다 느껴야 돼요. 신비롭잖아요. 신비로워. 이 껍데기도 신비롭고 요 털구멍 하나까지 신비롭다니까. 손톱 발톱도. 그 뭐 찌그러들게 생각하면 제가 뭐 인물이 있어요. 뭐 이 피부는 그래도 배옷 같잖아요. 뽀얗게 이렇게 생겨. 혹시 제 피부가 좀 시커멓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업장이 두꺼운 사람,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 나 이마에 뭐 뽀얀 사람들 봤어요. 어디 배옷 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주사파야. 예. 예, 봅시다. 문수보살이 설법주가 되어 문수보살은 어떤 문수보살은 모든 뭐 경전에서 꽉 막혔을 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수입니다. 문수가 상징하는 것은 칠불조사라는 겁니다. 칠불조사는 뭐죠? 가거 칠불의 스승이다. 문수보살이 저 모든 부처님을 가르치는 스승이라고. 그럼 문수보살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근본지. 지혜 중에서 근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작이 되지 않는 천연적인 지혜고, 예? 보현보살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후득지라. 후득지라고 하는 것은 일체종지라. 어떤 사사건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높은 데는 높게 서고 낮은 데는 낮게 서고 맑은 데는 맑게 서고 탁한 데는 탁한 데서 돼지도 됐다가 소도 됐다가 사람도 됐다가 그죠? 그렇게 크고 작은 걸 자유자재하는 그 연기의 통달해가 있는 사람을 누구라 한다? 보현보살이라고. 그 연기의 자유자재를 할 수 있도록 근본 마음의 심지는 뭐가 있어요? 원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문수보살. 자세히 환경에 보면 문수가 바로 보현이고 보현이 바로 문수가 되거든. 그 삼아타의 힘을 끊는 쪽으로 가자면 문수를 만나야 되고 근본으로. 하나하나 수를 놓는 쪽에 금상첨화로 보자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보현보살의 행을 만나야 돼요. 문수의 안목과 보현의 행적을 갖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수 보현이 완벽하게 되면 그 사람을 누구라 하냐면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그래서 비로자나와 문수와 보현 이 세 분을 환경에서는 뭐랍니까? 삼성원융이라. 비로자나는 절대 나올 수 없잖아요. 법신 청정 강무변은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그 나왔다라면 누구를 통해서? 보살의 행을 통해서 나온다. 다른 건 뭐 진도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문수보살이 설법주가 되어 그 능경에도 꽉 막혔을 때 누구 데리고 오죠? 문수보살이 나와서 저기 선범천주 사비가라주고 이렇게 날려버릴 때 문수보살이 그 백상계 대단 안에 들고 가잖아요. 그죠? 예. 꽉 막히면 등장하는 게 문수보살이요. 그 미력이가 나왔다면 어떤 걸 상징하냐면 자비를 흡수하고 싶을 때 미력이. 그 한경에는 득생동자 유덕동녀 다음에 누가 나와요? 미력이 나와. 아이처럼 득생동자 공덕이 있는 동자 자비롭다 이 말 아닙니까? 유덕동녀 덕이 있는 동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찬탄하면 그 뒤에 반드시 누가 있어요? 대단한 공덕을 지닌 자의 자씨 미력이라 하잖아요. 자씨 미력. 미력보살 자씨죠. 서가모니는 석씨고 우리는 용씨요. 용신다. 자, 설법주가 되어서 문수보살이 설법주에서 육품 내건 경이 설해진다. 차별인가주. 차별인가주는 뭡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이런 거다 이 말이죠. 예. 차별인가주의 십신의 범부 위에 능신 성덕분 능희 앞에서는 저기 1회차에서는 소신입니다. 소신 믿을 바의 대상이고 여기서는 믿는 바의 주체 능신이라고 하는 믿음의 주체라 하면 내가 믿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주관이라 합니다. 능신 성덕분을 설하는데 열의 명호품은 불보의 신업을 밝히고 사성제품은 법보의 구업을 밝히고 강명각품은 성보의 의업을 밝히는데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 놓으세요. 마음의 근본을 의지하여 믿어야 할 법상을 설명하는 대용응기보주분. 마음을 크게 쓰는데 어떻게 대용하느냐. 응기라고 하는 거 중생들이 쪼잔한 근기도 있을 것이고 포용이 굉장히 넓은 사람도 있었고 용량이 딸려가지고 조금만 한마디만 해도 열받아본 사람도 있고 제가 열받는 사람들은 뭐라 했죠? 정신병자입니다. 예?
화내는 사람은 거의 정신병자. 저는 화 안 냅니다. 화내는 척하지. 저는 화요일날 또 화나까 싶어 화요일날 강의 안 하잖아요. 오직 월요일날 아니면은 수요일날 화목의 중간 수요일날 다 강의하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앞에 세 품은 끝냈고 그 다음에 네 품째죠. 보살 문명품. 보살 문이라고 하는 건 질문하는 것이고 명이라고 하는 건 해명하고 설명하고 답한다 이 말입니다. 보살 문명품에서는 문수보살과 아홉 명의 보살이 서로 문답을 하면 아홉 명의 보살 뒤에 끝에 무슨 자가 돌림자가 있어요? 머리 숫자. 머리 숫자. 그죠? 묘수, 각수, 재수, 보수 이런 보살들 머리 숫자가 있죠. 현수보살까지. 머리 숫자는 뭘 합니까? 사람에게 머리는 나무에 있어서 뭐와 같다? 뿌리와 같다. 이래서 믿음을 상징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보살 길로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길이기 때문에 머리 숫자 보살돌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10주에 가면 보살돌 이름이 무슨 자 들어와요? 지혜, 해자 돌림이죠. 10주를 다른 말로는 10해라고 하죠. 뭘 잘 이해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럼 법회보살이 설법자 아닙니까? 그죠? 법회보살, 뭐 일상의 보살, 무상의 보살, 정진의 보살 이런 보살들이 해자 돌림들이 쭉 10명 나오죠. 그거 끝나면 뭡니까? 야마천국에서는 숲을 기르는 공덕 림자, 매일 숲이 자라서 제목도 되고 석가래도 되고 뭐 도토리도 나눠주고 남에게 공덕 짓는 거, 이게 숲을 림자. 예? 뭐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당자나 짓자나 드디어 얘기는 이제 생략해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정행품은 출가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속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이 용변 손을 씻을 때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뭐 용변을 볼 때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탐진치가 버려지기를 하는 대목이 있죠. 그 대목이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정행품입니다. 여러분들 익숙히 알고 계신 대목입니다. 정행품에 그 대목이 쫙 다 나옵니다. 뭐 우리 저기 직관에 가가지고 하는 그 내용이 있죠. 그 정행품 자세히 나옵니다. 굽은 길을 갈 때는 사람이 왜곡되게 살지 말고 고던 길을 볼 때는 그걸 따라가려 하고 항상 일로로 사는 사람하고 이게 뭐 번지 점프 해가지고 직하 내일 꼬패가 타락해서 사는 거하고 타락해서 사는 사람 볼 때는 비상할 거를 생각하고 그죠? 올라가는 사람 갈 때는 눈물 흘리면 근기가 안 돼도 자기가 뭐 다리 쩔뚝거리고 뭐 외다리라도 그 사람 뒤에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러니까 뭐 한쪽 눈으로라도 경전을 봐야 되는데 두 눈 멀쩡해가지고 환경도 안 보고 마음은 악세서리도 악세서리 눈이 아니고 예? 눈은 경전 보라고 있는 것이고 귀는 경전 듣고 입은 전해라고 있는 것인데 엉뚱한 짓거리 우리 하잖아요. 자, 정행품은 뭘 밝힌다? 원흉행을 한꺼번에 툭 터지게 밝혀놓고 현수품에서는 근기가 안 되니까 무슨 행? 점차행이라고 하는 건 차별행이라 해. 원흉행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도노요, 도노. 도노, 돈수가 바로 원흉이라. 예? 예. 점오, 점수는 점차행이에요, 점차행. 그게 능음에 일어났죠. 이적 도노나 사비 돈제라. 이치는 바로 도노해가 금방 알 수 있다. 경전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해와할 수 있죠, 바로. 도노할 수 있다고. 그러나 사비 돈제라. 돈수는 안 되는 거예요. 점수가, 도노 점수가. 돈수 하고 싶은데 뭐 하는 짓거리마다 사온 업장이 태산 같은데 그게 하루아침에 뺏겨지지 않아요. 제가 이게 돈수가 될 것 같으면 서울에서 공부할 때 안녕하세요. 벌써 이렇게 됐을 건데 아무래도 니 막 확 뭐 아니 누구는 두 달 만에 도노 돈수가 돼가지고 서울 갔는데 같이 공부하는데 친구 만나는 거 하더라고. 아니야 임마. 아니야 임마 그딴 소리 해 자꾸 있니 자식아. 하던 대로 해 임마. 두 달 됐는데 그 보리경사라 하잖아요 서울말을. 저 경상도 사람이 서울말 쓰는 거. 내가 그 가방 받아줄까? 핵가봐요. 스님 경상도 사람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죠. 서울 그 사돈하고 부산 사돈하고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사돈하고 부산 사돈하고 만나가지고 아들 이제 신혼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 잡아도 괜찮으니까 개 잡은 대로 하이소 했더니 서울 사돈이 못 알아듣고 어디에? 마장동에다가 집을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소 잡고 개 잡는데 그게 아니고 경상도 사투리는 뭐예요? 소 잡아도 작아도 비좁아도 괜찮으니까 개 잡은 대로 가까운 대로
자, 여기서 현수품은 점차행이다. 그럼 우리한테는 근기가 맞는 게 무슨 품이겠어요? 현수품. 그 정형품도 보면은 정말 좋아요.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출가했을 때는 어떻게 자세하게 다 해놨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한경 몇 번 읽으신 분도 여기도 계시겠지만은 그래 뭐 그러니까 원흉 속에 뭐가 있다? 점차 있고 점차 속에 원흉이 있다. 그러니까 이적 도노나 성오병수하야 이치를 바로 알았으면 그 깨달음을 의지해서 타고 성오 탈성자 깨달음을 타고 병수 점차 녹여나가라. 사비돈제라 현실에 인연 따라서 온 내 한 세상 살다가 한 평생이 인차재진이라. 한꺼번에 좋아지는 법이 없다. 인차재진이라. 1불 2불 3 4 5불 2종 성근 이어 무량 천만 불수에 하다 보면 점차 녹아서 없어질 것이다. 하루아침에 녹아지지는 않는다. 하루아침에 녹아지는 걸 로또불이라고 있어요. 로또불. 로또불. 우리 사자는 늘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로또 한 장씩 5천 원짜리 얼마 살 때마다 사장님 되면은 사장님 좀 더 드릴게요. 지금 20몇 년째 한 번도 내가 그 돈을 저는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자가 굉장히 자비롭다고. 거짓말하는 사자가 아니거든. 제 톡을 마련할 때도 지 없는 돈에 천만 원 줬는데 난 지들 백만 원도 안 줬거든. 나는 지 걸 띠먹을 수 있지만 지는 내 걸 띠먹을 수 없거든. 숙명의 라이벌인데 그 늘 로또 사면 내인데 해준다고 그런 사제가 있어요. 하, 자비로워. 그 시간에 내가 보니까 함경이나 좀 하지. 함경이나 함경 가만히 하고 있으면 누가 만 편 가져가세요, 3만 편 가져가세요, 2천 편 가져가세요 이런 소리가 늘 나와요. 또 그것도 가만히 헤아려보고 내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뭐 집질 시간도 없고 그렇다 이러면 안 하는 게 낫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그래요. 그분은 하암경을 지금 80권 하암경을 천폭을 병풍으로 쓰고 있어요. 사경하시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오실지 몰라요. 550폭까지 썼어요. 거기에 가니까 그 장소에 가니까 노태우 대통령 기도회가 난 부처님 계세요. 어느 부처님이라고 안 썼는데 대구 지방문화재료 대가 있어요. 굉장히 잘생겨서 제가 보니까 세상에나 서가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 이래 계신 거예요. 손에 수인의 형태가 없으니까 근데 수를 모으고 있으면 비로자나 부처님이거든요. 아미타불이 내려가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 이것도 내가 여기 온 인연이 있다 싶대. 그 양반은 지금 십정품 끝나고 저 뒤에까지 서셨어요. 그걸 지금 병풍 쓰는 거 이거 돌리면 딱 다 돌아가요. 그것도 사경을 해가지고. 그래 그분한테 그렇지. 한 5년, 지금 20년 적을 해가지고 서신 한 5년 있으면 마무리되는가 봐요. 지금 이제 5년 있으면 그 병풍이 다 한경 병풍이 마무리돼 한국에서는 대불사죠. 아마 저인데 이렇게 의뢰 안 하셔도 화엄경을 다 쓰시고 나면은 자작 스스로 장음이 돼가지고 불사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연 결성이라 그죠? 불사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 다 그랬죠. 뭐 신라시대 때 어떤 때고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굶어 죽으면서도 뭐 우리가 그거 다보탑 다 만들어놓고 석가탑 다 만들었는데 고려장경 만들 때 뭐 평화로운 때입니까? 16년도 전쟁터에서 뭐 눈 빠지고 창자 빠지고 손가락 잘리고 그 추운 데서 뭐 어디 아이고 옷이나 제대로 있었나 보일러는 제대로 있었나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 튼 손으로 하나하나 새겨가지고 연구 하나 없이 그래 새겨놓은 거 그 하안경을 지금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인사 있는 거 예? 그 하안경 뺏기가 지금 이거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경전 한 줄기 보면서 정말 피를 바치고 몸을 바쳐가지고 자기 일생을 투자해가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온 것이라 예. 자, 그다음에 수행 방법의 강요에 대해서 마음의 근본을 의지해서 신행하는 보현행을 자세히 설한다. 보현행은 저기 보현행품 가면 나오는 49권에 나오는 보현행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 내지 마라. 하 한번 내면 100만 가지 공덕이 1초 만에 사라져버린다. 그 하 내는 사람은 119를 불러라. 정신병자다. 이래 해놨다니까. 아... 하만 안 내면 돼. 하 내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래. 무조건 탐심 때문에 그래. 지 욕심에 못 이겨가지고 막 무조건 하를 내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십신에서 십지까지 연결되는 제위. 제위가 뭡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병, 십지. 있죠?
차별 영수분이다. 차별 영수분이다. 제가 다른 책에 안 나오는 그까지 상세하게 청량국사의 의견을 여기에 일부러 다 뽑아놨습니다. 이래 해놓으면 누구든지 보겠지 싶어서 그 밑에는 참 누가 도표 잘 만들어놨다 이거 도표 똑 떨어지게 열의 명호품은 제 일곱 번째 사성제품 여덟 번째 그게 각면각품에는 왜 저기 음영을 들여놨잖아요 그죠? 왜 그래 놨을까요? 그렇죠. 방강하는 부분. 삼매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2회차는 유일하게 삼매가 없고 8회차에는 뭐가 없다? 방강이 없다. 이래놨죠. 다른 회차는 삼매 방강이 다 있죠. 그 몇 회차? 2회차와 8회차. 그 여기서 2회차 십신을 얘기할 때는 범부들은 삼매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삼매 얘기를 설하지 않는다. 예? 아직 젖도 못 된 아들한테 숟가락 안 준다. 이게 젖병이나 물리지. 아들한테는 숟가락도 안 줄 뿐만 아니라 뭐도 안 주겠어요? 젓가락도 가는 필요 없는 것이라. 그래 여기는 삼매가 필요 없는 그 병아리 같은 애들이에요. 병아리 같은 애. 예? 이 아들은 뭐 어디 치킨집에 가도 아무 영업 없는 애들이에요. 십신 요 부분.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열의 명호품은 열의 명호품과 본체는 저쪽에 사성 제품은 체를 바탕을 밝히는 것인데 이것은 신업과 구업에 대해서 신업이 왜 제일 먼저 나와야 될까요? 몸이 구업이든지 생각이든 뭐가 있어야 돼요? 몸띠가 먼저 있어야 되니까 신업을 이렇게 형성해 놓은 겁니다. 예? 좀 환경 이런 거 보면 막 감탄스러워요. 자, 뭐 이래 해가지고 보살 문명품이라든지 여기서 보면 보살 문명품에 눈물 없이 볼 수 없어요. 여기는 보다 보면 몇 구절씩 울어요. 아주 지금 오늘 또 읽다 보면 울 대목들이 몇 구절이 있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정형품은 뭐 그 오르막길 내려막길 탁한 걸 보면은 맑은 걸 생각하고 맑은 걸 보면 내가 더 맑을 걸 생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형품이고 현수품은 전체 품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라면은 현수품이 14건 15건인가 이렇게 되죠. 그 거기에 들어가면은 전부 일곱 자백이 개성으로 해놨어요. 개성으로. 현수품 전체가 개성이라 어떤 품은 개성이 하나도 없는 품도 있거든요. 십정품 같은 이런 게 보면 들어가 보면 개성으로 다 해놨다니까. 아성제품 이런 거는 개성이 없잖아요. 열의십신 상해품 같은 거는 개성이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도표에는 개성이 있잖아요. 그 내가 만든 거예요. 혹시나 그 개성 찾다가 와 개성이 안 나오나 하지 말고 안 나오면은 아 저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개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수품은 제일 아름다운 품 한 품 뽑아라면 저는 이색 한 품 뽑겠지만은 현수품을 의지 안 할 수가 없죠. 현수품을 제일 많이 의지했던 분이 선효서신 고봉 원묘선사 그리고 가나선의 주창자이셨던 대해종고스님이 아주 좋아하셨던 부분이 현수품이고 그리고 대해종고스님은 십지품 원행지에 가서 원행지 거기 가서 화련대화 하잖아요. 세 번째 깨치면서 칠지보살이 무생범인을 얻는다는 대목에서 호구사에서 열하음이라가 하음경을 보시다가 호구사에서 하한글을 지내면서 하한경 보시다가 칠지보살이 무생범인을 얻는다는 대목에서 화련대화 해버렸다. 그 칠지보살이 이런 대목이거든. 내가 허망한 줄 알면서도 다 꾸민다. 못 받을 줄 알면서도 빌려준다. 이게 이제 칠지보살의 마음 상태. 우리 못 받을 줄 알면 절대 안 빌려준다. 가리왕 할절 신체 팔다리가 다 잘려도 보복할 생각이 없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그게 바로 무생법인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 원행지 보살들이 나오는 행동이 그래 나오거든. 거기서부터 이제 암안의 꼭지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 떨어지려고 생각해요. 암안의 꼭지가.